안녕하세요, 동키입니다. 오늘은 맨날 진고 괴롭히기만 하는 골목대장으로 나오지만 의외의 면들도 있는 캐릭터인 퉁퉁이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그럼 퉁퉁이 속에서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름 만퉁퉁, 키 150cm의 큰 덩치로 작중에서 골목대장을 하고 있는데요. 성격 안 좋기로 유명해서 폭력적인 모습을 자주 보이죠. 옛 것은 내 것, 내 것도 내 것이라는 말을 하면서 인성질의 끝판왕을 보여줍니다. 장래희망은 가수, 특기는 힘쓰기, 남탓하기, 화풀이. 좋아하는 건 요리, 노래, 인형놀이, 친구 때리기, 친구 물건 뺏기, 통순이. 싫어하는 건 다른 사람이 통순이 괴롭히는 것, 공부, 비실리에 잘난 척, 아부입니다. 능력치를 보시면 큰 덩치에서 오는 압도적인 신체 능력을 자랑하고요. 노래나 요리 등의 재능은 형편없이 낮은 점수입니다. 인성은 포악하고 폭력적이지만 가끔은 따뜻한 모습도 보이면서 5점. 하지만 가족사랑과 감수성은 높은 점수를 자랑하는데요. 그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먼저 퉁퉁이의 신체 능력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정확 그래프에 따르면 퉁퉁이의 힘은 무리 중에서 단연 1위로 압도적이고요. 팔굽혀펴기도 100번은 기본. 맷집도 좋은 편이라서 종이수호신, 세금새 등 전투력이 뛰어난 도라에몽의 도구들과 싸워 승리하기도 하죠. 뛰어난 신체 능력만큼이나 인성도 별로 안 좋은데요. 내 것은 내 것, 내 것도 내 것이라는 이기주의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퉁퉁이. 약간은 폭력적인 엄마 밑에서 자라서 그런지 인성이 좋지 못한데 친구들 물건을 빼앗는 건 기본이고 친구가 예쁜 애랑 있다는 이유만으로 땅돌을 던지기도 하죠. 하지만 의외로 의리 있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는데요. 도라에몽이 휴가를 갈 때 무슨 일이 생기면 호출 버튼을 누르라고 하지만 친구가 도라에몽의 휴가를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곤란할 때도 버튼을 누르지 않자 퉁퉁이가 나서서 친구의 편에서 친구를 도와주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다음은 퉁퉁이의 재능을 알아보겠습니다. 퉁퉁이는 장래희망이 가수인 만큼 노래 부르기를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하지만 실력은 형편없는 수준이죠. 아이들을 불러놓고 콘서트하는 와중에 기절하는 아이가 생기기도 하고 이슬이의 바이올린과 퉁퉁이의 노래 공격에 드라큘라 로봇은 괴로움에 몸부림치다가 사망. 퉁퉁이가 방송국에서 노래 불렀을 땐 전국의 피해가 컸는데요. 다음날 아침 뉴스까지 나와서 대대적으로 방송이 되고 고장난 TV가 1372대, 인명피해 475명, 동물피해 767마리라고 하죠. 심지어 외계인의 아이템으로 퉁퉁이가 1000명이 된 적도 있었는데요. 퉁퉁이 1000명이 한꺼번에 노래를 부르면 지진, 해일까지 닥칠 거라고 하죠. 두 번째 취미생활은 요리인데요. 요리에도 끔찍하게 재능이 없습니다. 무슨 생각인진 몰라도 퉁퉁이가 만드는 요리엔 항상 매미 허물이 들어가고요. 완성된 요리는 어째서인지 모두 보라색을 띠고 맛은 말할 것도 없죠. 가끔씩은 본인이 먹고 기절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운 좋게 로또 맞을 확률로 가끔 천상의 맛도 나온다고 하네요. 여담으로 도라에몽 박물관에서 퉁퉁이 스튜를 판다는데 비주얼은 괜찮아 보이네요. 퉁퉁이는 남다른 감수성의 소유자인데요. 노래할 때는 새끼 손가락을 편 상태로 마이크를 잡는다든지 너무 좋아하는 소꿉놀이를 아이들 몰래 혼자서 즐긴다든지 또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건을 엄마가 버려서 충격받고 쓰레기장까지 가서 겨우겨우 찾아낸 물건이 어릴 적부터 소중하게 가지고 놀던 인형이라는 점이 아이러니한데요. 일부 팬들은 이런 여성스러움이 게임임이 아니냐는 주장도 있었죠. 또 도라에몽의 진심 로봇을 사용해서 진심을 말할 때 진구를 친구라고 생각하지만 좀처럼 솔직하게 대할 수 없어서 폭력을 휘두르고 그런 점을 늘 후회한다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진구를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외강 내유 타입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면 사이코패스 같아서 더 무섭네요. 퉁퉁이는 엄마한테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싸대기 맞고 또 친구들 괴롭혔다고 맨날 쥐어 터지는데요. 그래도 식구를 끔찍히 챙기는 가족사랑 캐릭터죠. 엄마가 아프자 지극정성으로 떡을 찢는다든지 밀린 가게 배달도 도맡아서 하고
엄마를 위해 도라에몽에게 조언을 받아서 가게 수리도 직접 하죠. 또 여동생인 퉁순이를 엄청 챙기는데요. 퉁순이를 괴롭히면 가차없이 폭력적으로 응징하지만 퉁순이의 만화가의 꿈을 위해 든든히 지원해주기도 하죠. 퉁순이한테 하는 반만큼이라도 친구들한테 하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은 퉁퉁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캐릭터는 누구일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